부장님! 저 좀 도와주세요! 아니 이 사람 대체 누구야? 어? 아유, 아! 넌 나에게 모욕감 줬어. 뭐, 뭘 줘요? 넌 나에게 모욕감 줬어. 아니 선생님, 제가 지금 당혹스럽거든요. 아, 소천사님, 이 사람 대체 누구야? 아, 지금 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같아. 좀 도와줘요! 그분은 준생님의 장인어른이십니다. 예? 장인어른? 결혼할 때 집을 구할 돈이 모자랐던 당신은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. 해외여행을 가셨던 장인어른께서 돌아오셨으니 넌 내게 떫은 감을 줬어. 처가살이가 쉽지는 않겠지만 준생님, 힘내세요. 넌 나에게 만족감을 줬어. 어떻게 인생이 달기만 하겠어요. 난 너에게 만족감을 줬어.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서 분가하시면 되잖아요. 야, 너 현실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. 집값이 얼만데 언제 돈 모아서 신혼집을 구하냐고. 한 푼 두 푼 모으면 언젠가는 분가할 수 있어.